왔어요?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냥요 확 다 잘라주세요.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졌구나? 아유 이런 걸로 닦으면 얼굴 상해. 나도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속상한데. 원장님도요? 아 그럼 우리 술이나 한잔 같이 할까? 혼자 산다 그랬지? 네. 그럼 집에서 마시자. 우리 집이야? 우리 집에 남자 들어오기가 좀 뭐한데. 원장이 무슨 남자예요? 완전 여자지. 원장님은 남자 좋아하잖아요. 아 맞다, 원장님은 여자를 원래 여자로 생각하지 않지. 그래 밤새 수다나 떨고 있자. 잊어. 좋아요. 어 저기 그냥요 머리 예쁘게 다듬어주세요. 아 그래? 안 죽어도 수해요. 자 나쁜 남자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우리를 위하여. 위하여. 근데 원장님은 왜 헤어졌어요? 나? 군대 갔어. 어, 야 그만 먹어. 볼 사람도 없는데 어때요? 야 진짜 와. 너 살 안 뺄 거야? 아니 괜찮아요. 야 진짜 그만. 야 진짜 그만 먹어. 야 아니요 먹을 거예요. 아 그만 먹으라니까. 진짜로 너 하마공둥이 된다니까? 네 저 안 먹을 게 이거 좀 놔주세요. 아 어지러워. 아 원장님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저랑도 잘 통하고 저도 잘 이해해주고. 원장님 같은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. 내가 네 남친이었으면 진짜 잘해줬을 텐데. 이렇게 매력 있는 여자를. 저 매력 없어요. 전 남자친구 그랬는데요. 저만 보면 심장이 안 뛴대요. 안 뛰긴 이렇게 뛰는데. 아니, 저 원장님 원래 남자 좋아하는데. 그러게 이상하네. 나도 이런 경험 처음이야. 뭐야? 갔어요? 난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좋은가 봐. 이게 다 네 덕분이야.